자, 이계도 함수입니다. 이계도 함수 일단 말부터 봐봐. 함수 뭔지 알죠? 도함수는 뭔지 알죠? 그러면 맞지? 2가 두 2야 이거.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라는 거야. 됐나? 두 번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프라임이라 불렀죠? 쟤는 더블 프라임입니다. 됐어요? 자, fx의 도함수가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의 도함수는 f 더블 프라임 x겠죠? 네. 맞죠? 그거는 이렇게 정리되겠죠, 당연히? 우리 방법과 똑같죠? 앞에 했던 거랑. 맞지? 자, 그리고 표시할 때 f 더블 프라임 x 또는 y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d 제곱 y dx 제곱이죠. 자, 요건 요렇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봐봐. 원래는 미분하면 dy dx잖아. 맞지? 이거를 다시 d dx 한 거거든. 맞니? 근데 얘는 d 제곱 y. 쌤 d 두 개니까 제곱이네요. 그럼 분모는요? d 제곱 x 제곱 하는 사람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dx 제곱으로 정리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나타낸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알고는 있으라고. y에 대한 식을 맞지? 미분 몇 번 해라? 두 번 해라. 그 내용이죠. 됐어요? 네. 뭐 별거 없다. 이거에 왜 중요하냐? 나중에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겠어요?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함수 그릴 때 그래프 그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계도 함수 자체가요. 미적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또 귀찮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미분 두 번 한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미분합니다. y 프라임 이래 적어도 되죠? 자, 이거 그냥 합성함수 미분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묶여져 있는. 그럼 어떻게 돼요? 2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1제곱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다시 미분해서 나가자. 속미분. 2x 플러스 3입니까? 됐나? 자, 얘를 다시 미분하래요. 그럼 이제 곱미분이 돼버리죠. 자, 얘 미분. 자, 2는 여기로 줍시다. 4x 플러스 6이라 하자, 이거. 아니면 이 앞에 적어놔도 상관없는데 적어놓을까? 네. 그냥 나는 원래 적어놓지만. 자, 이거 얘는 미분 안 되죠? 얘 미분하면요? 2x 플러스 3 뒤에 거 그대로 가? 제곱. 더하기. 맞나요? 이번에는 얘 미분 얘 그대로지. 얘 미분하면 뭐 나와? 2. 2? 4. 4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거 설마 풀어놨나? 근데 뭐 푸는 게 어렵진 않죠. 4, 8, 12x제곱이가? 네. 이거 12x지. 24x지. 얘는? 12, 36. 36x가? 네. 그 다음에 9, 2, 18. 18에 4 빼면? 14. 맞죠? 됩니까? 네. 이렇게 나온다. 자, 2번 볼게요. 2번. 자, y 프라임 해봅시다. 이거 미분 이제 생각해야 된다. 맞지?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3, 2, 3x 제곱에 사인 3x가 맞나? 더하기. 자, 일단 그냥 내가 적을게요. 헷갈리니까. 요거 그대로. 맞지? 자, 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3x 되죠? 그 다음에 이 미분한 거 안에 거 속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3 튀어나오죠? 맞지? 정리만 합시다. 쌤, 얘는요, 3,2의 3x승. 3,2의 3x승이 뭐야?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인 3x 더하기 코사인 3x가? 맞죠? 자, 더블 프라임 합시다. 얘는 곱미분이죠? 네. 다시. 그러면 9,2의 3x승 맞나? 앞에 거 미분했어요. 3 떨어지니까 9 됐어요. 뒤에 거는 뭐 하자? 그대로 가자. 더하기. 5번은 예미분이죠. 3, 2의 3x 승에. 자, 예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코사인 3x 하고 속미분하면 3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3 코사인 3x가 예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뭐 되어요? 마이너스 3 사인 3x가 됐나요? 자, 얘들 묶어냅니다.
9E에 3X로 묶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가 3 나가면 9되거든요. 그럼 안에 남는 건 뭐 남아요? 사인 3X 더하기 코사인 3X. 여기서는 코사인 3X 마이너스 사인 3X가 맞죠? 이거 없어지나? 따라서 정리하니까 9E에 3X 제곱 그 다음에 2 코사인 3X 뭐 얘들 둘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고 18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되나요? 자 3번 한번 봅니다. 자 3번 보면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요거를 우리 정리 헷갈리면 루트식 배우긴 했는데 쌤이 지난번에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1승이가 네. 그럼 요건 미분하자. 2분의 1 떨어지나? 집중해라.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네. 맞죠? 그럼 얘는 지금 정리하면 얼마 나온다? 그러니까 요 상태는 안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속미분 해야 되나? 뭐 돼요? 2x 됐지? 그럼 좀 이쁘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x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가? 그러면 더블 프라임 합시다. 자, 곱미분 합시다. 얘 그대로. 자, 미분 그대로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가? 더하기. 이번에는요? 그대로 미분이지. 자, 이거 미분의 한 대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 네. x는 먼저 적어 놓을게요 그냥. 네. 하고 얘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다시 속미분하면 2x 됐나요? 자 정리합시다. 이제 끝난 거잖아 맞지? 끝난 거잖아. 마이너스 나오면 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자 만듭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묶어내고 할까?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네. 인수분해하고 가자. 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묶어냈어. 그럼 여기 1 남나? 네. 자 여기는요 이거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있죠? 네. 자 마이너스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 남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랑 붙어서 마이너스 2분의 3 돼야 되니까 맞죠? 자 정리합니다. 쌤 얘는요 얘는 지금 뭔데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맞나? 분의 1 곱하기 얘는요 곱하기 1 마이너스 요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이가 이거 x제곱이가 요 2 하나요? 얘는 분자고 얘는 분모잖아 맞죠? 앞에 1 있었으니까 1 빼라 했고 이거 통분합시다. 위에 거 요거. 요거 통분하면요. 얘부터 통분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빼기 x제곱이가 그럼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가 맞죠? 그럼 얘랑 붙으면 뭐 돼요? 그냥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입니까? 됐어요? 요렇게 나온다고. 할 만합니까? 그 다음 봅시다. 이게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이 좀 귀찮은 거고 근데 이게 더함수 쓰다 보면 앞에 있는 미분을 계속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안 까먹겠죠 당연히. 미분 계속 하면 안 까먹습니다. EX승이든 AX승이든 미분 계속 쓰면 까먹을 리가 없죠. 자 FX는 뭐 식이 이렇게 나왔네. 자 상수 A와 B 갖고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식이 조금 길겠다. 2번 때문에 1번 한번 볼게요. 1번 f'x 구합시다. 1번 자 조금 집중합시다. f'x 얼마인데요? 앞에 거 미분 2에 예. ax 더하기 b제곱 맞나? 네. 더하기 5번에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지. 자 뒤에 거 먼저 미분하면 얼마 나와? a, a 튀어나오나? 네. 그러면 내가 ax 2에 ax 플러스 b제곱이가 네. 이렇게 적어도 이해합니까? 예. 자 그러면 얘는 2에 ax 플러스 b 제곱에다가 1 플러스 ax가 되죠. 네. 됐나요? 문제에서 지금 뭐 나왔어? 이 미분한 식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2 나온다. 그래서 쌤 f' 0 해버리니까요. 얘는 2에 b 제곱 나오나? 네. 이거 0 해버리면 여기 1 되죠. 그래서 얘는 2에 b 제곱이고 얘가 지금 얼마다?
2다. b 얼마죠? b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3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5. 이거 얼마인지 압니까? 5. 왜 5예요? 얘랑 바꿔 정리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자, 이거 양변에 ln e, ln, ln으로 깔면 됩니다. 원래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로 그냥 내가 바로 적으면 ln e, 그러니까 e가 아니고 e, ln e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바꾸면 이게 2가 되고 이게 2가 되니까 이거 1 돼버리고. 맞지? 아니면 양변을 로그 채라. 결론적으로 B는 뭔데요? ln 2입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한 번 더 하래요. 더블 프라임 X는 미분합시다. 빡치네. 이게 미분하면 얼만데요? 앞에 거 미분. A. E에 AX 더하기 B 제곱. 맞나? 네. 뒤에 거는 그대로 가. 그 다음 더하기 5번엔 그대로 미분이지. 이 미분하면 뭐 남아? A. 그러면 A에 E에 AX 플러스 B 제곱이가 묶어낼 수 있어 없어? A에 E에 AX 플러스 B 제곱에 1 플러스 AX 플러스 1이가 그러면 자 B는 뭔지 안다 지금 내가. 근데 5번은 뭐 집어넣으래? X에 0 집어넣으래. 맞나?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 남나? 요거 0 집어넣으면 X 0 집어넣으면 뭐 돼요? E에 B 제곱이가? 근데 E에 B 제곱을 아까 뭐로 나왔다? E 나왔다. 맞지? 이거 0 집어넣으면? E 나오나? 그럼 얘는 4A 됩니까? 네. 근데 4A가 얼마래? 4래. 따라서 A 얼마 돼요? 1 되죠. 됐나? 그래서 끝났죠? 네. 됐나? 2번 봅니다. 자 2번 Y는 EX승 코사인 EX 이래 나왔나? 딱 봐도 식 짜증나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다. 해보자. Y는 EX승 코사인 EX고요. 자, 요거 미분합니다. 미분해보자. 앞에 거 미분하면 EX승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자, 요건 그대로 놔둘게요.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EX 나오지. 그리고 속미분하면 2도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에 사인 EX 나옵니다. 맞죠? 됐니? 그리고 지수함수 미분하면 항상 똑같은 게 하나 생기기 때문에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EX승으로 묶어내면 코사인 EX 마이너스 2사인 EX가 됐나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 합니다. 더블 프라임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EX승이가 네. 뒤에 거는 코사인 EX 마이너스 2사인 EX죠. 맞나? 더하기 5번에는 그대로 미분이지. 헷갈릴까봐 그냥 여기 적을게요. 그대로 5번에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2 사인 EX 되나? 자 얘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4 코사인 EX죠. 맞지? 묶어냅시다. 얘는 EX승으로 묶어내면 자 바로 하자. 코사인 EX 마이너스 4 코사인 EX면 뭐 나와? 마이너스 3 코사인 EX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EX 마이너스 2 사인 EX 하면 마이너스 4 사인 EX가 됐죠? 다 해놨네.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미친 것들이 더하래. 일단 더해. 그러면 E의 X승에 마이너스 3 코사인 EX 마이너스 4 사인 EX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Y 프라임이지. 여기 A만 더 들어간 거거든. 근데 이거 EX는 묶어냈다. 네. 내가 지금 조금 암산 식으로 갑니다. 그럼 EX는 묶어내면 여기 A만 붙여주면 되지. 네. 그럼 뭐 돼요? A 코사인 EX 여기는 네. 마이너스 2A 사인 EX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5 붙이면 되네. 맞죠? EX는 나갔다 지금. 네. 그럼 5 붙이면 얼마 돼요? 플러스 5 코사인 EX고 이게 뭐 돼야 된다? 0 된다는 거야. 근데 알고 있겠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죠. E의 X승이라는 놈은 양수예요.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놈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얘만 정리합시다. 자, 사인 먼저 하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맞나? 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에 뭐
사인 2x랑 됐나?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은요? 어? 코사인 이거가? 아 아닌데 미안 이거 a 플러스 2의 코사인 2x가 맞나? 이게 0돼야 된다는 말이야. 언제? 모든 실수에 관하여. 자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관해서 이게 무조건 0되려 그러면 얘들은 계속 뿔마가 바뀌거든. 막 숫자도 바뀌고. 그럼 이 앞에 놈이 뭐가 되면 돼? 0되면 돼. 근데 이거 지금 인수분해 또 되죠 실제로는. 이거 a 플러스 2로 묶어내면요. 자 이쪽에 뭐 남아? 마이너스 2 사인 2x 남지?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더 곱해진 거고 얘는 플러스 코사인 2x 남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 모든 실수기 때문에 x에 1 집어넣어버리면 사인 2랑 코사인 2랑 더한다고 0 되진 않거든. 맞죠? 그럼 모든 실수에 0 성립하려면 얘가 뭐가 돼버려야 돼? 0이 돼버려야 돼. 따라서 a 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됐니?